11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암송 구절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한 그룹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빌라도, 군중들, 로마 군병들이 다 각각 이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제 각각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빌라도는 두려움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무리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죄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에 자주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전달하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넘겨주었고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자발적인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한 사악한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도 이 역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인간의 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